RPG 그대로의 RPG 불멸의 전사 2 MSI에 출전하는 6개 지역의 스프링 시즌 슈퍼플레이 더 헥사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북미 LCS 임모탈스와 C9의 경기. 3대1 상황에 놓인 와일드 터틀의 칼리스타가 트리플 킬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유럽 LCS 루나틱과 오리진의 경기입니다. 감수의 올라프가 리산드라와의 1대1에 이어 리신과의 혈투에서 멋진 기량을 선보입니다. 세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컵 LAN, LG와 HVG의 결승전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선수의 아지르가 환상적인 궁극기로 쿼드라키를 기록하며 마침내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네 번째는 동남아 리그 LMS, 플래시 울브즈의 NL 선수가 마치 e스포츠의 혁명 전원을 처치한 멋진 펜타킬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LPL, RNG와 VG의 경기. 마지막 칸타에서 남해이 선수의 루시안이 펜타킬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한국의 LCK 아프리카 브릭스와 KT 롤스터의 경기입니다. 도망가는 미키와 잡으려는 스코어에 숨막히는 추격전. 영혼의 1대1 승부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스코어가 스코어도 오! 전멸. 자, 점프. 잡았습니다. 탕! 어? 마지막 골카! 기다렸다가, 네. 기다렸다가 잡아야죠. 그래도 시간이 좀 끌리긴 끌리는데. 어차피 1대1 승부! 어차피 1대1 승부! 좀 강하게 강해요. 땡큐! 땡큐! 네. 미니언! 땡큐 미니언! 존양! 오! 이기토예요. 한 방. MSI 특집으로 펼쳐진 더 헥사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